그거 308페이지 권리변동부터 308페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자 308페이지에 보면 그 1번 몇 번? 1번에서 틀린 것인데 그 2번 아니 3번 여러분 자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대항 강해지는 거뭐 하는 거? 강해지는 거 이걸 파워 강해지는 거는 작용의 변경 다시 강해지는 건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럼 여러분 채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등기 그지?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1번이 소멸하고 2번이 1번으로 올라가면 강해지는 겁니까? 약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는 건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자, 근데 그 자, 좀잘 나오는 거, 그거 잘 나온다고. 그거 작용의 변경은 아까 뭐 해지는 거? 등기나, 아까 순위가 승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의 변경. 자, 거기 들고, 내용의 변경은 양과 질이 있다. 내용에는 뭐가 있다? 양과 질이, 양은 갖다 붙이는 거고, 질적 변경은 우리 오늘 했잖아.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뭐? 승질의 변경. 질적 변경. 다시, 양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아니, 내용의 변경에는 양과 질. 양은 갖다 붙이는 거, 첨부. 질은 승질 변경. 대표적인 거, 오늘 오전에 한 거.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물상 대위. 그치? 그러면, 그래서, 그 3번은 뭐,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뭐의 변경? 그렇지. 그러면, 작용의 변경은 요 순위가 승진하는 거하고 또 하나, 아까, 채권이 무슨 요건에 취득? 대항 요건에 취득. 그냥 등기라 하지 않고, 무슨 요건에 취득? 대항 요건에 취득. 이런 거는 뭐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유효일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한 거, 103조. 103조.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하면 그건 103조죠. 불법적으로 작성된 비자금을 뭐 하는 거? 은행에 예금하는 임치 행위는 그대로 뭐 하다? 유효.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밀수 자금을 차용한다고. 밀수 자금으로 쓸 돈을 빌리는 거는 빌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빌리는 사람이 밀수 자금으로 쓴다는 걸뭐 하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유효. 알고 있으면 무효. 그게 답 5번. 그러면 5번에는, 2번에 5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어느 게 핵심 단어고? 차용하였다. 그게 핵심이지. 가르쳐 줬잖아, 금방. 자, 거기 돌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거기까지 하면 몇 조다? 103조지. 비자금을 뭐, 임치하는 행위.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 임치가 핵심이지. 임치는 그대로 뭐다? 유효. 여기도 마찬가지지. 쓸 돈을 뭐? 차용하였다 하는 거. 차용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건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빌려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뭐? 유효. 알고 있으면 뭐? 무효.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의 동결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 밀수작업을 쓴다는 걸 표시되고 알려졌다.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뭐 무효고 못 돌려받는다. 근데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래서 이번에 5번. 이번에 5번에서는 어디에다 줄 쳐놓으면 되노? 을로부터 돈을 뭐 하였다? 차용하였다.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에 그 3번 갑니다. 오른쪽 가서 3번은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아직 이전 등기 해주지 않고 있는 병이 배임에게 적극 가담. 아유, 103조네. 자, 병이 갑의 배임에게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넘겨. 그럼 자, 거기 들고 이런 경우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갑을 갑병, 누가 찾아온다?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해서. 이런 거 아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몇조 무효? 103조 무효.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몇 조? 103조 무효지. 병의 소유권은 불법원인 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자, 갑은 말소 청구 못 하죠. 갑과 병. 갑은 무슨 행위가 있었고
배맹이 병은 적극 가담 누구한테 잘못 양쪽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 못하지 근데 어른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3번 이지만까지 맞고 갑은 병에게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어른 병에 대하여 자 여러분 어른 할 수 있죠 어른 병에 대하여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접이란 말이지 어른 병에게 직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그래서 4번은 틀렸다 4번에 대한 해설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지금 그럼 4번은 고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4번 때문에 막 4번 5번 막 하거든 4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른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노? 병에 대하여 뭐 직접 병에게 대하여 어른 다음에 직접이란 단어가 생략됐다 무슨 접? 직접 병에 대하여가 안 되고 5번처럼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번. 자, 고개 들고 준법률행위 찾아라 하면 어체거 관통성 답 바로 몇 번? 3번. 그렇지. 딱 3번의 핵심 단어 어디에 동그라미? 최고. 최고. 그렇지. 어체거. 의사의 통지. 어체거 관통성 찾으면 된다. 100%다. 그거 말고 많은데 중개사는 그거밖에 안 나온다. 선생님 믿어도 좋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효력이 아닌가? 뭐가 아닌가? 효력이 아닌가? 아까 무슨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불안. 나머지는 효력. 그래서 3번에 3번. 4번, 뭐, 5번 갑니다, 5번. 5번, 의무부담 하면 이행해야 되는 거, 의무부담 하면 채권, 계약. 의무부담 하면 뭐, 채권, 계약. 이 아닌 것 하면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 가지고 안 내고, 준물권 대라. 채권 양도 면제. 다시 뭐, 양도 면제. 답은 몇 번? 그렇지. 딱 요렇게 요 앞부분은 요렇게 거의 예상했던 게 나온다. 왜 했던 게 나온다고? 예상했던 옆구리 푹 나오는 거 없다. 그 다음 6번 무효가 아닌 거. 거의 단속 규정 찾는 거. 답은 몇 번? 핵심 단어? 아이 주택법. 무슨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이 있잖아요. 무슨 법? 주택법 하면 단속 규정. 주택법 주택건설 이런 공법적 색채가 있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 7번, 역시 103조가 아닌 거. 4번,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그거 동그라미. 무슨 생략? 중간, 이건 단속 규정. 8번, 역시 103조가 아닌 거. 뭐 계속 나오죠. 20, 뭐. 8번에 몇 번? 5번, 줄 쳐야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이건 108조 통정.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 103조 무효. 자, 1번. 1번 핵심 단어. 강박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유효. 일단 유효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박하면 무효. 그 다음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하면 이건 108조 무효. 지금 103조 찾아라 했다. 니어는 무효는 맞는데 이거는 몇 조 무효? 108조 통정 무효. 양도소득세 세금 단속 규정 유효. 무슨 규정 유효? 단속 규정 유효. 결국 103조는 리얼 한 개밖에 없네.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은 틀린 것인데 틀린 거 5번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다시 뭐.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누가 적극 가담한 거랑 마찬가지? 본인. 그러면 상대방은 어쨌든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몇 조다? 103조다. 대리인이나 본인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른 사람으로 본다? 같은. 그럼 대리인이 103조면 누구도 103조? 본인. 누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그렇지. 그게 5번. 틀린 거. 11번에 틀린 거.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을 배명해 무슨 것 가담하여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몰랐다도 몰랐어도 103조다. 몰랐다면 103조가 되지 않는다. OX,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한 개만 더 해줘. 14번, 14번. 자, 14번. 그러니까 여러분 11번, 12번, 13번, 14번 전부 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준 거 그 후 병이 갑의 병에 적극 가담 맞췄다. 틀린 거. 그럼 갑, 을, 갑, 병. 지금 누가 찾아올 수 있다?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을은 갑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이은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 가지고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찾아오는 경우지. 전제하에. 그럼 갑은 계약금 100을 상하로 자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뭐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 자 103, 104 아까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만약 정이 X분은 병으로부터 매수에 이전받아도 정은 갑과 병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조건 절대무효. 무슨 무효?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없고 추인 추정도 없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불공정 틀린 것.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 어느 것이든 관계없고 부담이 없는 정여 무상 편무 경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내게 함께 한다면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거 잘 나온다. 아까 4분의 1 받고 등기해줬다고 나중에 뒤에 알았다. 무슨 방이 적극 가담?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악이 해가지고 4분의 1 받고 등기해줬다. 나중에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찾아오려니까 무슨 방이? 시세보다 더 줄게. 미안해. 시세보다 더 줄게. 하면 무슨 K? 그걸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짱 중요. 니은. 15번에 3번. 대리내에서 이한 경우는 뭐 경무대 무슨 대 경무대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경매 무상편무 경매정여 다시 뭐 무상편무 경매정여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6번 틀린 거 1번 여러분 무경험이란 자 다시 뭐 아까 궁박과 무경험 잘 나온다 했잖아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럼 무경험은 됐습니까? 보통 일반 사회생활 다시 뭐 보통 일반 사회생활 일반 사회생활 무경험 하고 특정 영역 OX X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2번은 아까 셋 중에 몇 개? 한 개 3번 추인 추정 없다 4번 여러분 만약에 불공정한데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거는 뭐 무효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를 궁박경솔 무경을 이용하는 폭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약자적 지위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용했기 때문에 무효고 약자는 찾아올 수 있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찾아 다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런가. 17번 틀린 거. 대리인 나오면 무슨 대?
그렇지. 궁박은 누구를 기원한다? 본인. 그래서 17번에 4번 틀리고 5번은 여러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노? 행위시, 계약체결시, 행위시, 계약체결시, 매매계약시 전부 다 같은 말. 다시 무슨 시? 법률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체결시, 다른 말로 매매행위시, 뭐 매매계약시 뭐 다 좋다. 그 다음 18번에 5번 왜 틀렸노? 와 주관적이고. 여러분 그럴 때는 주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불균형은, 이게 핵심이라고.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다시 뭐 현재의 불균형은 이거 몇 배 우리 아까 4배 그거는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이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쭉 읽으면은 안 된다고. 만약에 헷갈릴 때는 빨리 뭘 찾아라. 그렇지. 주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끊고. 근데 주어는, 용어는 한 개가 나와 있지만 어떤 데는 막 주어가 두 개, 그래서 끊으라고. 문제 푸는 요령, 노하우. 그래서 5번은 막 밑에 뭐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필요 없고. 여러분 아까 궁박 경솔 무경음은 주관적.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이, 이것도 무슨 적? 주관적. 현재의 불균형은 뭐? 객관적. 몇 배? 네 배.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 스스로 뭐? 무슨 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18번에 4번. 무슨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 맞습니까? 예. 자꾸만 그러니까 주로 무슨 판에 설명한 게 칠판에 한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칠판 많이 듣고 다음에 요약 보고 또 기출 한번 풀어보고 새로운 거 할 필요 없고 계속 했던 거 돌려갖고 시험장에 가면은 비슷한 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법률행위 해석이겠죠.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에 사용 중 을과 합의하였다. X 임차여 을과 합의하였다. X 합의.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계약서에 Y로 잘못, 이거 O 표시. 자, X에 대해서는 승립 O. Y는 승립했다 안 했다? 와 이유. 늑자 어사 표시 없다. 그 다음 X에 대해서 승립하지만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로 마다 계약 승립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Y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착오도 없다. 맞습니까? 예. X에 대해서는 승립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세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하였고 을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거 O표시지 지금. 근데 그 후에 X토지에 X제곱미터당 158만원에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158만원 매도하고 이전에. 그럼 요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어른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어쨌든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병. 어른 갑에게 이행불능이지 그지?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얼마에? 표시된 대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 특별한 말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만약에 을이 알고 있었다 하면 뭐? 98만원. 을이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럼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89만원. 을이 병 명의로 이뤄진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일단은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과 을은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89만원 기재되었다면 이거 O표시지. 합의는 얼마? 98만원. 근데 89만원에 기재했다 이건 무슨 표시지? O표시지. O표시에서는 뭐 없다? 착오 없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근데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거 병이 적극 가담하면 이거 몇 조? 103조.
그러면 어른 갑을 모아요. 대위에서 끝까지 찾아올 수 있죠. 그지? 근데 정의 X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와.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저 있고 319페이지 1번 한번 보자. 갑은 정의 의사 표시도 없이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것을 정리하기 작성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등기해 줬다. 옳은 것. 자, 이건 무슨 진이다? 비진이. 비진은 누구에서 달렸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자, 갑니다. 갑은 정녀의 진정한 의사는 을은 을의 선의하기와 관계없이 OX, X. 을이 알고 있으면 무효. 선의 및 무과실이면 뭐 유효. 그래서 선의에 관계없이 하면 OX, X.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딱 중개사 스타일. 을이 계약 체결에 갑이 정녀 의사는 모른 경우. 됐습니까? 모르면은 정녀 계약은 유효함으로 을은 위 부동산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선의 및 몰아야 무과실에. 됐습니까? 예. 과실 없이 몰라야 된다.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이 정녀사 없음을 모른 경우 선의 및 몰아야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냥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의라 하더라도 뭐가 있은 경우, 과실인 경우는. 그 다음 3번. 을이 계약책에 갑의 정려 의사를 알았더라도 악이면은 유효 무효? 무효. 4번. 을이 계약책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이건 과실. 악이 과실. 무효. 악이 과실 하면 뭐? 무효. 그 다음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갔다. 제3자 병에게 가버렸다. 뭐, 유효든 무효든. 유효가 되면 당연히 뭐, 유효고. 무효가 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일단 선의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그대로 뭐 하다? 유효. 을이 이러한 사연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출처해야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뭐에게? 병에게. 위 부동산을 뭐한 경우? 전매한 경우라면 갑의 정녀 무효를 주장하여 갑은 정녀 무효를 주장한 병에게 대해서 돌려달라는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건 맞는 건 몇 번? 5번이고 여러분 아까 몇 번입니까? 2번. 2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선의만 가지고 아니고 확실하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른 경우 해야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2번 조심한다. 2번 그지?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30회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줄치고 통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딱 나오면 무슨 정? 통정. 가장하게 얘기했던 근데 어른 부동산 등재인 걸 빌미로 병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고개 돌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병에게 넘어갔죠.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유효. 병이 악이면은 갑과 을은 찾아올 수 있다. 그거 기억하면서 1번 X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다. 아니죠. 제3자가 선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어디에다 줄치노?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2번 항상.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하면 선의의 제3자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의 채권자는 뭐 무효를 주장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은 핵심 단어가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그게 핵심이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병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끊고. 자,
병이 제3자, 선의 제3자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뒤에 천덕자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건 2번.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된다. 요 자, 고개 돌고, 고개 돌고. 여러분, 아까 당사자가 통정, 무효, 선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 된다. 주어. 자, 당사자가 선의 제3자,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잘 나온다. 거꾸로. 무슨 구로? 무슨 구로? 선의 제3자가 내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꼭 주어, 주어, 주어. 그래서 그게 4번. 4번. 주어. 제3자 병은, 다시 뭐, 제3자 병은, 갑과 을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거꾸로. 그럼 병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주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 행위는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한 을과 교섭의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소문을 듣고 그게 동기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 자, 고개 돌고 자기 혼자 동기상의 착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만약에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비상 가격을.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뭐 됐다? 제외됐다. 타당한 것. 타당한 것. 되겠습니까? 뭐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럼 1, 2, 3. 2번은 취소. 3번은 부당이득. 안 되죠? 4번 착오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상의 착오로? 동기상의 착오로.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4번. A는 C에게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한다고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사기 B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체결한 이게 뭐였고? 제3자 사기. 누구의 사기? 제3자 사기. 제3자 누구? C. 그럼 C의 사기에서 A가 누구에게? B. 됐습니까? 그럼 자, 요거, 자, 요거 C, A, B. 그럼 자, 요 제3자 사기는 B진이하고 똑같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 뭐 그대로 마다 유효. 알고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B. 자, 근데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뭐 D는 B로부터 매수하였다. 자, D. D는 선의 제3자 그대로 마다 유효. 취소하든 안 하든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D. 선의 제3자.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것 다 봐야 된다. 옳은 게 어렵다.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 여하와 관계없이, 이제 아니죠? B가 선의 및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 유효. 악이 과실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 B의 인식 여하와 뭐 없이, 관계없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가옥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2번 정답. 그럼 D는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A와 B에게 일단 유효함으로 D는 선의하기 관 음제나 소유권 아니죠. 자, D는 만약에 D가 뭐라야? 선이라야. 그지? 만약에 그지?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여러분 B가 원칙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완전히 그죠 그럼 만약 취소하게 되면 선의 D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악이면은 취득할 수 없고 그래서 D는 선악 묻지 않고 불문하고 언제나 OX X 자 5번 갑니다 A가 C의 사기로 B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 자, 취소한 후,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아니죠. 역시 뭐 취소되든 아니든 모르고 선의의 D. 뭐의 D? 선의의 D면 취득한다. 뭐의 D? 선의의 D. 취소했다더라도 아직 말소 안 됐으면, 무슨 등기 안 됐으면, 말소 안 됐으면 선의의 D는 그대로 마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4번은 제목을 붙이면 뭐 제3자 사기 뭐의 사기? 제3자 사기 자 5번 갑니다 A는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끊고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자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에 그러면 자 갑은 할 때는 정상이었습니까? 성년 후견인이었습니까? 정상. 되겠습니까? 자, 근데, 갑은 발신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 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자, 요게 중요하다. 아까 했죠. 갑은 할 당시에 정상. 하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되어도 관계 없다. 근데 을은 미성년자다. 그럼 을에게 도달되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누가 알아야 을의 무슨 대리인이 알아야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주어 다시 뭐 갑의 의사표시는 주어 그대로 뭐다 유효 을은 지금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 을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이 도달되어도 유효하다는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고개 들고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다시 제한 능력자 뭐 스스로가 자기가 뭐 했다 받았다 다시 뭐 받았다라고 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어른 스스로 도달에 유효하다는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3번 정답 맞습니까? 예. 아까 갑은 의사표시는 아까 아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 당시에 정상 하고 나서 뭐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별 볼일 없고 을은 미성년자인데 을은 법정 대리인이 이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 맞죠? 예. 그 다음에 갑은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OX X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자 채용 기출 문제 2번 한번 나 2번 여러분 비진이 자 고개 들고 아까 비진이 대출 명의 되어 진이 다시 뭐 명의 되어 뭐 진이 그 다음 또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라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다시 뭐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갑니다. 비진이 틀린 거. 1번, 딱 나오죠? 주어, 명의를 빌려준 자가, 다시 뭐, 명의를 빌려준 자가, 진입니까? 비진입니까? 진이. 비진이다. OX, X. 뭐다? 진이 의사표시다. 100% 뭐진다? 그럼 진이, 비진이? 진이 의사표시. 진이 의사표시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빚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도 적용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에도 적용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언제나 유효. 무슨 방이 없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거든. 지금 됐습니까? 예. 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일 때 네, 하나여 뭐다? 유효하는 거. 자, 그다음에 4번은 사직 의사 없이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동그라미 무슨 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 빚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직 의사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고 빚이니. 어쨌든 빚이니다. 맞다. 빚인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고? 표자가 입증.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틀린 것. 비진인데, 무슨 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유효, 무효? 무효. 네, 취소할 수 있다. 2번. 너무 쉽죠? 이런 거. 이렇게도 나온다. 몇 번 틀렸노? 3번에 몇 번? 2번. 뭐 때문에?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그 다음 4번. 허위 표시 무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답은 몇 번?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맞습니까? 예. 통정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른쪽 갑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하면 아까 뭐 감류, 가처분, 뭐 압류 이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가장전세권에서 저당 전세권에 가당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한 자 무슨 자? 등기된 사람이죠. 가장전세권 이후로 가장전세권 이후로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무슨 자? 제3자. 대리에서 본인은 당사자지. 맞습니까? 예. 대리에서 본인은 뭐? 당사자. 그 다음 역시 또 나왔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럼 제3자에 해당하는 거 어느 거? 기업과 니언.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6번. 그럼 갑을 통정. 그 후, 모르는 병. 동그라미. 다시 뭐? 모르는 병. 누가 소유자? 병.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병에게 등기해줬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럼 갑은, 갑과 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병은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면, 자, 갑은 자기가 찾아오려면은 병이 뭐임을? 악임을 입증. 그래야 찾아올 수 있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병은 뭐다? 선의. 여러분, 자, 여러분, 고기 돌고. 107, 108, 109, 110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선의의 제3자. 선의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다시 뭐?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5번. 꼭 기억한다. 5번.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 못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취득한다. 맞습니까? 예. 뭐만 있으면 되니까? 선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8번은 두 개 같은 내용이다. 다시 7번, 8번은 아까 뭐? 은의갱이. 은의갱이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은의갱이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진짜 의사표시는 있는데, 그걸 감추고 뭐로? 매매로. 왜? 세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있는 거로 있는 거로 본다고. 그래서 등기가 됐다.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자 다시 고개 들고 자 이거 은의갱이 잘 나온다.
정여로 등기. 다시 뭐? 정여로 등기. 정여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정여로 만약에 신고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단지 뭐로? 매매로 작성한 것. 그러면 정여하면은 유효. 매매하면 뭐? 무효. 등기 유효.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그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4번, 아, 7번에 3번. 정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정여 매매 모두 무효가 아니고 정여는 그대로 뭐 유효, 매매는 뭐 무효. 그 다음에 그 7번에 5번, 아까 파산관제인.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여러 명 채권자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 중에 대표자다. 그럼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럼 파산관제인 대표자 개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아까 뭐가 아니면,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뭐로 본다? 선의. 그러면 일부는 선의, 일부는 악의, 선의, 악의. 선의. 아까 모두가 악의면 아니면 선의라 했잖아요. 그렇게 나온다. 자, 일부가 선의, 일부가 악의면 뭐다? 선의.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뭐다? 선의. 악의가 되려면 모두가 악의가 돼야 된다. 파산관제는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은 선의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거, 그지? 자, 또 나왔네, 또. 자, 정여하고, 뭐하고? 정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자? 을. 요런 거 아예 통째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매매 물으면 뭐? 무효. 정여 물으면 뭐? 유효. 소유자 누가? 을. 그럼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기억, 매매 계약은 뭐? 무효. 정여 계약은 뭐? 유효. 갑은 병에게 엑스 토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계 악의 책이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아까 뭐, 병은 악일지라도 유효.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그래서 병은 뭐, 알지 못했던 과실이 있다더라도 소유권 어떻게 하고? 취득하고, 심지어는 병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취득한다. 그래서 다 맞다. 그지? 그 다음, 차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